먹겠습니다. 아 예. 아,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오, 진짜 감자떡 같아요. 오, 맛있는데요. 약간 좀 쓴맛도 좀 있죠. 쓴맛은 살짝 쓴맛도 네, 있고 감자 쌉싸름한 맛. 네. 식감도 되게 쫄깃쫄깃해요. 네. 야, 이거 아주 별미인데요. 승윤 씨가 맛있게 먹으니까 난 더 맛있는 거. 그저 한평생 고향 땅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었다는 자연이 그는 왜 이곳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아버지 삶이 6.25를 겪으면서 계속 오시면서 하고자 했던 거를 못 하시고 크셨잖아요, 그 세대가. 네네. 그거를 아들 이제 저 하나다 보니까 아... 저 아버지의 못했던 부분 그런 뜻대로 좀 살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내 의사와 내 뜻과는 관계없는 어떤 좀 뭐 행동도 해야 되고 또 대학 입학도 상담했어. 아버지가 와서 직접 원서 다 놓고 넌 가서 시험만 봐라. 이제 아버지 뜻대로 가다 보니까 이 토목을 저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토목과. 왜냐면 아버지는 그 토목의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게 이제 굉장히 트라우마로 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아 적성에? 아, 적성이라고 해서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어. 적성은 뭘까진 모르겠어. 거칠잖아요. 막노동이니까. 유순한 성격의 자연인과는 맞지 않았던 건설 현장. 3남매 중 유일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는 고향에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외지에 나가야 했죠.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좀 발이 넓었다랄까? 그렇지. 이 지역에서는 뭐 이름 석자 가지고서 이제 많이 통용이 되게끔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농촌이지 않습니까? 시골, 산골. 그럼 나무도 해야 되고, 꿀도 베야 되고, 뭐 농사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잘 못해. 왜? 누가 와 부탁하는 것도 들어도 줘야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약주도 한잔 하실 수도 있고. 그럼 엄마는 계시는 거죠. 왜 당장 지금 겨도 베야 되고, 뭐 모두 심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엄마는 땀 삐지삐지 흘려가면서 그거 하고 있고 아. 어린 여동생이 졸졸졸 따르면서 하고 그게 나는 굉장히 이제 자꾸 이제 불만만 쌓여가는 거지. 시골에 살까고도 저기 이제 내려왔어요 잠깐. 고향에서 다시 그냥 살고자 해서 내려왔는데 아버님과의 그 뭐 마찰이라니까 뭐 때문에 내 그 그늘에서 좀 벗어서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바로 올라갔죠. 네. 글쓰기를 좋아하던 그는 잡지사에 들어갔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힘들어지면서 부모님도 고향을 떠나왔는데요. 여섯 식구의 가장이 된 자연이는 갑작스런 잡지사 부도로 절망에 빠져야 했습니다. 사장이 미국으로 그냥 휙 가버렸어. 그리고 통화가 어떻게 됐는데 이 과장이 알아서 뭐 폐업을 하든 뭐 하든 그럼 뭐 알아서 해라. 난 한국에 안 가겠다. 근데 내 회사도 아닌데 어. 내가 각 채무자들 다 불러놓고 비천치 하고 온갖욕 다 먹어가면서 기자 한 명 두고 나는 이제 뭐 광고니 뭐 쫙 하면서 이거를 정리가 됐어. 정상화 시켰어. 아, 그 부도난 회사를 정상화 시킨 거예요? 아, 그럼요. 다시 이제 사장님 오십시오. 이제 됐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변하더라고. 조카 동생 끌어들이는 거죠. 그냥 그 자리 하나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장하고도. 등 떠밀리듯 잡지사를 나와서 대학생인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임대주유소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빚만 지고 말았는데요. 그 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배 일을 하면서 막작같이 삶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이것저것 힘들다 보니까
두통, 편두통이라 되나? 머리가 이렇게 아파 오르고 막 속이 답답하고 이게 막 막히고 또 마음대로 이게 안 되니까 퇴근하다가 좀 약간 한적한 곳에 있으면 차가다 대놓고 라디오 볼륨 꽉 올려놓고 이 터뜨리기 위해서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악을 쓰고 혼자서 그걸 풀어버리게 한 5분 10분 동안 막 그러고 집에 와요. 그런 거를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중, 쉽게 말해서 이중 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그치만 나는 아주 막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언제 산에 들어오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애들도 이제 대학도 나름대로 졸업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또 요리하는 집도 유학도 가고 또 그 과정에 이제 아버님도 고향에 이렇게 와서 좀 사시다 가셨으면 했는데 또 그러질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돌아가신 뒤라도 고향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 정도면 됐다. 내 나름대로. 아들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자신을 잃은 채 살아온 지난 날. 청춘은 떠나고 흰머리와 주름이 깊어져서야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품에서 한 남자로 다시 사는 오늘이 그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날들입니다. 매일 산을 오르는 건 그가 이곳에 사는 또 다른 즐거움인데요. 덕분에 오랜 두통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야, 이 산이 엄청 험한데요?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선 와 평범한 길인데 이 정도는. 아, 수윤 씨 약한 모습. 자연인은 도시에 없는 여유를 늘 이렇게 느끼며 살고 있답니다. 아이고, 오 여기 있다. 어디요? 네. 오, 흰 쌀이 버섯. 야, 이거 요즘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거. 항암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자연인도 자주 먹는 버섯이래요, 이게. 자, 그럼 한번 캐볼까요? 아, 잠깐만. 여기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 오! 야, 이거 또 처음 보는 물건이네. 아, 그래요? 어. 아, 이거 버섯 채취할 때 쓰는 거예요? 다용도죠, 다용도.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아, 직접 그 정도까지 제가 못 만들고. 아, 파는구나. 오케이. 네, 파는 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제 딱 눌러서 싹 올려주면 대로 이게 그렇죠. 야, 처음부터 이 귀한 걸 아주 쉽게 만났습니다. 아유, 큰 재만 하네. 아주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귀한 걸 이렇게 많이 준비된 신문에다가 잘 고이 싸서. 네. 아, 굉장히 꼼꼼하신데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이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가시는 거. 아,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면 부서지니까. 아, 아주 출발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어릴 적부터 이 산에 버섯이 많았다는데요. 이쪽이 솔밭이니까 한번 네. 자세히 천천히 잘 봐봐요. 네. 예, 가을이면은 버섯 캐는 재미가 꽤 쏠쏠하답니다. 왔어. 뭐가 와요? 예, 이쪽으로 와봐요. 어디? 송이. 와. 송이라고요? 그 귀하다는 송이? 송이. 대박. 우와. 오늘 진짜 오랜만이다. 송이. 아, 야, 저 흥분이 되네. 이거는 지금 꼬챙이를 놓고. 아, 이게 뭐라고 막 떨리네요. 아이고, 뿌리도. 아, 맞네, 송이. 아. 이게. 혼자만 맡지 말고. 우와, 진짜 향이. 나도 올 들어서 처음 맡아보는 거니까. 와, 끝내주세요. 소리 향. 아,
이거 귀한 거를. 귀한 거를. 아, 이거 내려가다 이거 복권을 사가야 되나 이거? 웬 복권이 여기서. 이 자연이 복권인데. 이상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유. 뭐 그렇게까지 자학할 필요는 없고. 맞아요, 승희 씨. 뭐 그만큼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야, 진짜 두 분 진짜 복도 많으십니다. 야,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네. 네.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또. 네. 즐거워하는 승희 씨를 위해서 오늘은 자연인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왜? 저게 뭐야? 왜요? 어디요? 저기. 어디요? 능이. 와. 능이요? 아, 능이. 아이고. 아니, 좀 전에 송이 봤는데 지금 능이. 능이. 와. 야, 이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 밭과 향이 뛰어나서 향버섯이라 불리는 능이까지. 야. 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 어? 능이. 이 능이는 또 능이는 난데 또 아니 주변에... 잠깐만 왜? 나 지금 뭐 봤어 지금 에? 나 봤어 지금 어디? 저 능이 아니에요 저거? 어! 저 능이 맞죠? 맞아요? 진짜예요? 능이? 야, 미치겠다 와 이야 맞아요? 네 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뭔지 잘 봐, 이게? 잘 봐 뭘 잘 봐? 지금 뭘 잘 봐? 나 지금 아니야 잘 봐. 나 이거 지금 흥분하신 거 같은데. 잘 봐. 또 있나? 아이고. 네, 그만 너무 욕심 부리나? 그만 보세요. 좀 전에 이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 지금. 미안. 네. 아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내가 흥분했어 지금. 아이고. 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예, 네, 조심. 예. 네.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을 감사히 받자고요. 그래요. 와. 와, 냄새 맡는 것만 봐도 부럽다. 이제 까무러치지 말고. 아니, 까무러치지는 마. 아, 진짜 송이랑 능이를 한 번에 보네요. 네. 저거. 네, 그거는 한번 승윤 씨가 한번 봐봐. 네. 들어올리고 뽑아. 들어올리고 자잘.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야, 쌍둥이네. 오 쌍둥이네. 어? 쌍둥이야. 오 두 개가 딱 달려있네. 그러니까. 아 기분이 오늘 너무 좋네. 네.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만 생기니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능이 들어간다 능이. 아주 고배만 딱 들어간다. 승윤 씨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고생은요 뭐. 아. 안녕하세요. MBN 나는 자연이다 진행자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가자!